소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일기 저자 미상 19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른바 소흥주라는 것은 소주가 아니라 빚어서 만든 것인데 엷은 황색이었고 맛이 매우 담담하여 하여 1만 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 귀한 손님이 와서 음식을 갖출 적에는 반드시 이 술을 내놓았으니 종일토록 주고받아도 실수한 바가 없음을 취하였고 또 마시지 못하는 자가 없음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한 잔의 값은 50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조리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록상에서만 나와 있는 술이 되겠습니다.